안녕하세요, 안운동입니다. 자, 오늘 어깨 운동 할 건데요. 어깨 운동 딱 10분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10분 할 거냐면 타바타에 맞춰서 10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대로 딱 10분만 따라하는데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할 때 하는 거고 쉴 때 쉬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타바타 운동이 왜 도움이 되냐면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딱 10분 동안 할 거니까 해보시면 아, 왜 안 운동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뭐야, 왜 고무줄 가지고 저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오, 저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어깨 전면부터 해볼게요. 전면. 자, 박치고 10세트입니다. 준비되셨죠? 일단은 밴드를 딱 자기 몸에 맞추면 되고, 자, 시간 눌러놓고 해볼게요. 준비! 앞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때 몸을요, 제가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승모의 개입을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승모가 개입되면 어깨보다 승모의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에 갈 힘을 뺏기는 거예요. 네. 장난 아니거든. 아, 잘못 정했어요, 오늘도. 아우! 잘 힘들어요, 여러분. 리얼입니다. 이제 측면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올릴 때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어깨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견갑골이 접히면 안 돼요. 핀 상태에서 약간 옆에서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옆모습. 시작! 와, 힘들어. 와, 아, 여러분 힘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 네. 장난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안다고요. 후면 해볼게요. 후면. 후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밴드를 감으신 다음에 보세요. 시작. 어깨 높이하고 손 높이가 일정해야 돼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어우. 와, 여러분, 미안한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란 말이에요. 하루에 3세트. 예, 네, 못하겠어, 더 이상. 더 하려고 그랬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예, 네, 그래서, 이 3분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죠? 또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좋아요, 구독하기, 어떻게? 필수. 예. Yeah.